도나우강을 따라 달려간 강의 하구. 여기서부터 도나우는 강이 아닌 흑해라는 이름을 얻어 흘러갑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두루 잡히는 황금 어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시오. 우와! 우와! 오! 가라스! 가라스! 플로린 씨는 이곳을 찾는 수많은 어부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오호야 티바르파! 보우보우! 끝나셨어요 아주. 아우, 줄줄이 막 줄줄이 사탕인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도 올라오고 가재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뭐 조개도 올라오네요. 와 신기하다. 와 비자락 비자기. 야우티 야우들 하하 보우보우. 무바 무바.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수확이 좋아 두 어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로 향하는 길.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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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록, 도나. 이거 루스, 루스. 하이, 노록. 알리오. 뭔? 도나우 삼각주 내에 자리한 작은 갈대집. 루마니아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위해 세 달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어부 중 막내인 톨스토이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내가 부끄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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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야. 식사 재료는 언제나 갓 잡아온 생선. 하지만 요리는 다양합니다. 싱싱한 생선 아래 소금 간을 해먹는 루마니아의 전통 요리. 그리고 소리만으로 군침이 도는 생선 튀김까지. 식사 준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소박하지만 싱싱한 재료로 만들어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만의 만찬.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겁니다. 누마이 페스테. 페스테. 토다 지와 스콰템 세치레 프린덴 페스테. Aia facem ceva de mâncare, facem o ciorbă, prăjim, o saramură, un grătar, numai pește, toată ziua. 오늘은 저도 그 행운을 함께 누려봅니다. Față de alte locuri, alte locuri, deci noi ne place aici în Delta, ne-am născut aici, aici am născut. E ceva frumos în Delta. Vezi peisaje frumoase, păsări, lebede, pelicani, rațe, oameni, mai vin din alte părți. 때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쏙 빼닮은 사람들. 있는 그대로 모두 풍경이 되는 이곳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게우로게에서의 기분 좋은 여행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루마니아의 동남쪽 마나스티라로 떠납니다. 도나우 강줄기를 따라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마나스티라는 유럽 전역을 떠돌던 집시들이 정착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 도나우 강변에 열린 장터를 발견했습니다.
칠면조를 싣고 가는 주민부터 채소를 싣고 가는 주민들까지 아우 돼지들이 모두 집에서 직접 키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장에서 넓은 공터에서 그냥 다 모여서 모든 게 다 그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골 장치곤 사람들도 사고 파는 물건도 꽤 다양합니다. 상인들의 걸쭉한 입담도 큰 볼거리입니다. 규모만큼이나 볼거리 넘쳐나는 이곳 장터.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What's this? 피에레 펜트 카츄로. 만져보니 이거 욕심이 납니다. 따뜻합니다. 느낌이 부드럽고 좋네요. Can I try? Try this? I understand. Okay. 좀 작습니다. 저는 좀 작습니다. 안 되겠네. Big size. 더 눌러 썼다간 찢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포기하기로 합니다. 작은데. 오케이. 좀 작네요. 근데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이게. 또 살만한 것이 없나 둘러보던 제게 독특한 복장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집시들입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장신구를 파는 북이리카 할아버지 역시 집시입니다. 소수의 유랑민족으로 15세기경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도나우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왔다고 알려진 집시. 그중 마나스티라의 집시들은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